모아갈 수 있는 재적 성취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재적 성취가 대단히 유리해요. 유리해서 물론 이것이 재고 귀인이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고 귀인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재신이 말이죠. 이렇게 잘 이게 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즉 재적 성취를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재고를 넣은 사람들은 재고를 놨다고 하는 것은 지지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고를 넣은 사람들, 그렇죠? 이 고의 동체가 탈제가 되느냐, 탈제. 그 다음에 성제가 되느냐. 이 두 개를 여러분 동태를 잘 살피셔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고와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개고라고 하는 것은 고가 열린다고 하는 의미고, 입고라고 하는 것은 고에 뭔가가 싹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고가 싹 닫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동태가 나한텐 정제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어딘가 천간에 신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안명합하고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술을 고를 흔드는 그 동태가 그 툴 그것이 우리는 형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수단에 의해서 이러한 고가 열리는 곳간이 열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운에 있어서 진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미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축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운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곳간을 열어제키는 그런 운으로다 놓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병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충형의 운에 어떤 운들이 들어오냐면은 신금이 나갈 때 말이죠. 요 신금이 나갈 때 나 일간과 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합을 내서 날아가는 형으로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병화가 여기 없는데 병화가 어디에 또 놓여 있거나 신금이 놓일 수도 있지만 병화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보자고요.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성격이 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합해서 친구해서 합해서 나간 데서 합의 반 이렇게 얘기를 해. 합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반해서 날아가는 형태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 합해서 가버린다 이렇게 해서 합거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병술의 일주들은 재고를 잘 지켜. 물론 병술뿐만 아니에요. 다른 재고 귀인들도 재고를 잘 지켜야 됨이 틀림없어요. 만약에 재고 귀인을 놓은 사람이 그 어떤 운에서 미리 예단하지 못하면 탈제가 굉장히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묘를 놨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충형의 운에 당연히 재성이 합반학거로 날아가기 쉬운 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7월달 우리가 내년 을미년을 보시자고. 을미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성의 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지지에서 형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충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고가 열리더라. 열리는데 천간에 이렇게 병화를 놓고 있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병화를 놓지만 다른 쪽에 병화라든가 또 신금을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날아갔을 때 내년에는 당연히 돈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돈이 나가는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자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금이 어떤 형상으로 돼 있어요? 내년에는 열리면서 금이 안으로 싹 들어오는 형상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병화가 놓여 있으면 물론 일간에 놓여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탈자가 예상되지만 더더욱이 병화가 놓이게 되면 어떻다고요? 개고의 형상으로 합반합거가 돼버려. 그러면 내년에는 큰 재물의 운이 손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이 몇 월달일까요? 동착이 7월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은 7월달에는 돈이 나갈 운으로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영상이 없었다고 보시자고.
병어가 없다고 본다면 신금이 어떻다고요? 입고의 형상을 또 보이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돈이 다시 들어오는 형상이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갈 것이냐 들어올 것이냐, 탈제냐 성제냐, 아 이것은 우리가 천간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들어가더라,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병술의 일주들은 탈제와 이렇게 성제, 다시 해서 발제에 대한 그런 흉화를 입고 내는 굉장히 떠칠 수가 없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